그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뭐 하락론 뭐 내지는 뭐 음모론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음모론자 뭐 3년 4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야 이제 하우스 프로 양산되고 이제 그 감당 못해서 막 집이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 폭락한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있잖아요. 그쵸.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 폭락하는 건가요? 어 금리가 지금처럼 네.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 그럴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네. 전에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네. 우리나라는 되게 적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네네. 그 어떤 우리나라의 뭐 국책 연구기관이 연구한 거 보셔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는 10% 수준밖에 안 됐어요. 10분의 1. 금리 뭐 1% 올렸을 때 외국인 집값이 뭐 2%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0.2% 떨어지고 그랬고 그러니까 영향이 되게 적었어요.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2008, 그러니까 2000년대 초 중반까지는 대출을 지금처럼 많이 받아서 집을 안 샀습니다. 네. 뭐 20, 30%? 50%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막 빨리 갚으려고 그랬어요. 네. 10년짜리. 일부러. 네. 지금은 막 70% 해서 막 30년 하잖아요. 네. 50년 대출도 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이 커진 게 있고, 두 번째, 저도 이거는 요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체감을 많이 못했어요. 네. 금리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되게 컸던 거죠. 네.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겁니다. 집값이 우리나라 역사상 소득 대비 가장 비싸요, 지금이. 2008 금융위기 때 그 우리나라 중간 소득자가 네. 집을 서울의 중간 정도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 걸리냐? 그때 한 14년 걸렸거든요. 네네. 14년 동안 내 중간 소득자가 돈을 모으면 서울의 중간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네네. 2013년에 가장 저점일 때 9년 걸렸어요. 9년. 네네네. 5년 떨어진 거죠. 네네. 지금 몇 년일 것 같으세요? 28년. 24년. 24년. 네.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우리 70년 역사 동안 지금처럼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적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천천히 올랐으면 요 비싼 집값에도 제가 아까 뭐 어떤 집값이 더 오를 에너지나 수요 공급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른 한 번은 더 탐욕에 상상할 거로 봤잖아요. 올라갔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금리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미국 경제 침체 내년에 올 수도 있다고 IMF 올 수도 있다고 막 전쟁 터지고 환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싼 집값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러니까 2019년에 그 하락을 대비하자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생각했던 건 아닐 거예요. 예전처럼 평상시처럼 하는 금리 인상이 네. 되더라도 그때도 역사적 고점이에요. 그때도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조심하자. 그 얘기셨던 거죠. 그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국가 입장에서 전세를 싫어한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전세 뭐 대출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모순 아닌가요, 그럼? 모순인데 표가 네. 떨어지잖아요. 아, 표 때문에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다?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세 쪽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그쵸. 사실은 전세가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네네.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집값을 대출을 많이 해줘서 특히 박근혜 정권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네.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부동산 상승기를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그쵸.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락기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전세자금 대출은 참 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전세 제도는 저는 좋아한 전세자금 네. 대출 제도는 안 좋아해요. 그냥 전세가를 너무 높이는 역할을 해요. 아. 돈 없으면 전세 여기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빌려서 더 좋은 데 살고 그쵸, 그쵸.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자꾸 막 새 아파트 원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 뭐 당장 표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 없앤다고 하면은 당선 안 되겠죠. 그쵸.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그쵸, 절반 네. 가까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치, 그치.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 자꾸 계속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더 높여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사금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세를. 아. 개인 간의 대출 제도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나중에 IMF 같은 폭탄의 씨앗이거든요. 개개인이 자꾸 서로 파산하니까. 아. 차라리
국가에 빚을 다 지고 있거나 네. 국가가 개인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건 일본이 지금 그 모델이죠. 일본의 그 모든 빚을 국민들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야, 국가가 안 갚아도 국민들이 어떡할 거야. 외국에 빌린 건 갚아야 되겠지만 떼먹을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엔. 그래서 아니면 국민들이 국가에 빚을 졌다. 그럼 국가가 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로 개인들이 빚을 졌다는 건 은행에 빚을 진 것도 국가가 개입해서 야 은행 IMF니까 사람들 이거 상환하라고 하지만 내가 은행 너희들 안 망하게 돈을 줄게. 이게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개개인 사이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돈 안 갚으면은 너 돈 전세금 왜 안 줘 소송하고 막 그럼 연쇄 파산이 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MF나 OECD 같은 공적 기관에서 한국 이제 너네 경제 발전 많이 했는데 이런 위험한 제도 좀 없애는 게 어때라고 권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지난 정부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 그 말씀 들어보시면 전세 제도 말고 월세가 더 좋다 막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잘 써먹었는데 이제 나쁜 제도가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정책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은 월세 살아라. 돈 있는 사람은 집 사라. 깔끔해요. 중간에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 달던 사람들은 나는 집을 이 돈이 많은데 집을 안 사.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세금 거두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3억에 빌라 사는 분은 재산세를 냅니다. 그렇죠. 집이 있다고. 네. 10억에 전세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그렇죠. 네. 누가 부자죠? 국가 입장에서는 네. 야, 너 10억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세금 전세 사는 사람도 돈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를 살면요 집주인한테 너 불로소득으로 걸고 있으니까 월세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라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논리가 맞죠. 집으로 맞아. 쉽게 벌었잖아 너. 그렇죠, 그렇죠. 월세로. 그렇죠.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제가. 네. 그 전세금은 제가 돌려줄 빚이잖아요 제 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뭐 갭투자 한다고 네, 하지만. 네. 근데 국가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거에서도 세금 사실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간주임대료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많이 못 걷죠 이건. 네.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좋아요 나빠요 국가 입장에서 월세가 되면 세금 걷기도 좋아. 그치. 정부 정책할 때도 영향이 명확해. 지금은 전세 때문에 막 애매하단 말로 막 갭 투자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돈 벌겠다고 갭 투자했잖아 이번에. 네.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갭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 없는 사람이 갭 투자하니까. 막 전세금 못 돌려줘서 깡통 전세 나고 세입자 피해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나 사회적으로 낭비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돈 있는 사람은 내 집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월세 살아. 이게 해외 모델입니다. 그게 국가 입장에서 좋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세금을 올려 나가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네.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야 이제 갭 투자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월세 받는 게 이득이구나.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약화가 서서히 되면서 나중에 사라질 건데 당장은 안 없어지고 또 부동산 또 요 상승기 근처 오면 또 갭투자로 붙을 거거든요. 그쵸. 장기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제도라는 걸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년 정도 전 보고 있어요. 그 2028년 40년대 부동산 대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네. 시세 차익을 지금처럼 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많이 될 거다.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 현재의 행복을 위해 빠뜨릴 수 있는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요? 이거는? 이런 투자는 우리 네. 청년분들 부동산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네. 이건 뭐 이제 질문 하나 네. 내가 80% 확률로 10억을 네. 벌 수 있어요. 네. 10% 확률로 5억을 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 확률로 1억을 벌 수 있어요. 네. 5% 확률로 파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기대 수익률로 보면 되게 높죠. 높죠. 그 다음에 80% 확률로 한 1억 벌 수 있어요. 네. 10% 확률로 한 5억 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 10% 확률로 한 푼을 못 벌 수 있어요. 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전 앞에 걸 하겠습니다. 앞에 거 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앞에 게 이득이에요. 네, 그쵸. 내가 파산 확률로 기대값이 크니까. 크니까. 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10명 중, 100명 중에 5명이 파산한다는 건 여러분이 거의 걸릴 수 있다는 그쵸. 되게 높은 네. 거거든요. 그쵸. 게임 같으면 네. 확률 조작이나 뭘 로드하면 되잖아요.
인생은 세이브 로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이 적더라도 네. 내가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투자. 버틸 수 있는 투자. 손해 보지 않는 투자.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셨으면 내가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엄청나게 손해 본다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뭔가 반토막나잖아요. 네.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나? 그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죠. 그분 말은 투자의 진리입니다.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국엔 벌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작년처럼 집값 많이 올랐을 때 새 아파트 살 돈 없어. 구축 살 돈도 없어. 그러면 빌라 사기 싫죠. 아니면 경기도 아파트 사기 싫잖아요. 그럼 뭐 했죠 우리가? 재개발 투자. 초기 재개발. 그쵸. 서울에 낡은 빌라 이것도 새 아파트 되면 돈 많이 번다.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다 무너지는 시장이에요. 그럼 되게 큰 손해가 나고 10년 동안 못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네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데가 그랬어요. 그때 사업 무산되고. 네, 그때 1년 사이에 2배 올랐어요. 막 5억 하던 게 막 15억 가고 이랬다가 반토막 났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걸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해 3억 드는데 빌라 샀는데 1억밖에 없어요. 1억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그 돈도 없어요. 사실은 1천만 원밖에 없어.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사실 그걸 해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성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 호재에 올라간 어떤 투자 상품들은 근본적 가치가 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빌라가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 됐을 때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 투자한 거죠. 프리미엄을 주고. 낡은 빌라는 전세 가격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금이 안 올라요. 더 떨어져요, 낡아서. 그렇죠. 논문을 세고 이러면. 예, 그렇죠. 이게 개발이 무산되면 나는 이 대출을 내가 다 벌어서 갚아야 돼요. 내가 그냥 적당한 아파트나 이런 거 샀으면 집값은 떨어져도 아까 막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결국엔 오른다. 그래서 월세가 오르든. 그럼 내가 고생하다가 막 4, 5년 고생하다가 전세가 팍 올라갔어요. 이걸로 신용대출 1억 다 갚았어. 이런 투자하지 말아야지. 기사회생이 되는데 이런 재개발 투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올라 전세가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나 재개발은 가장 상승장이 후반에 오르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상승 초반엔 이런 거 쳐다 안 봐요. 아니, 새 아파트도 밑분양인데 그거 사지. 그렇죠. 이게 비싸지니까 이거에 눈을 돌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음 상승장이 후반이 올 때까지 얘는 안 올라요, 잘. 그럼 나는 계속 손 놓고 이 좋은 시기 내가 알고 있어도 돈이 여기 묶여서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투자를 우리가 하게 돼요, 위험한 투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뭐 3억, 5억, 3.5억 이하의 실거주용 빌라 제책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는 거 그런 걸 사시거나 빌라가 싫다고 하면 경기도권에 뭐 2, 3억짜리 아파트 디딤돌 대출 돼가지고 디딤돌 대출 맞죠? 그거 지금 대출이자 1.8% 막 2.1% 나와요. 고정금리로. 그런 걸로 적당한 내집 마련하시고 나중에 돈 저축해서 하락장 공부하셨을 때 그때 이게 갈아타거나 내집 마련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벌고 싶으니까 위험한 투자, 수익이 보이는 수익, 뭐 역생긴다 이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셨다는 건 대중분들의 관심을 가질 좀 되게 늦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하락장 때 씨앗을 뿌렸다가 상승장 때 수확하는 개념이에요. 진짜 투자는. 그러니까 대구 되게 몇 년 뒤에 사진과 그때 사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락장 때 5천, 뭐 경기도에 5천, 뭐 제주도에 5천. 제주도도 몇 년 전에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상승장 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비싸게 살 때 저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승장의 초반도 아니고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때도 아니고 20년, 21년 같은 끝물에 집값이 역사적 고점을 가리키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이런 투자용 재개발, 이 투자가 이 아파트가 안 되면 망하는 초기 재개발 이런 걸 들어간다? 여러분 인생 10년 동안 물려 있습니다. 그거.
대리운전 뛰면서 빚 갚아요. 그때 금리 인상되면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네. 내가 현물 실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인플레이션에서 결국엔 집값 내가 돈의 손해를 보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서 방어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지금은 하는 거고 적당히 내 형편에 맞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다음 상승장 때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아무도 안 사고 집값이 저렴할 때 그걸 저렴하게 사서 그때 파는 거예요. 그게 서울과 수도권은 그 시장이 올리면 멀었거나 오히려 하락기가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네.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락이 크게. 그러니까 내가 아 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이 비싸고 이제 너무나도 비싸서 이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지역에 초기 재개발 5천만 원 대출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2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구에 2, 3년 뒤에 집값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누구나 사면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말했더니 이제 전세가가 슬슬 올라가고 보일 때 가장 좋은 지역 수성구 같은데 서울의 강남 같은데 가서 5천만 원 소액으로 분양권 같은 거 사시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 아니, 내가 봐도 대구는 언젠가 오를 것 같잖아요. 인구가 줄어도 거기는 버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돈을 지키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건 내가 실거주 할 거, 내 돈에 맞는 거.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하셔서 하락장에 무너지고 있는 걸 싸게 사는 거.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막 무모한 투자 했다가는 지금 가서 하면 박살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이제 부동산 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부동산 분석하면은 우리가 뭐 서울 강남 뭐 좋은 거 알지만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제 분석하고 싶어서 교육을 또 듣는 거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 부동산을 보시고 계신가요? 부동산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 수요 공급도 있지만 네. 아니 저기 지방 시골에 아파트 10년 동안 안 지어도 안 오르는 동네 많잖아요. 그쵸, 많죠. 아파트 막 3천만 원짜리 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방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네.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땅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땅값이. 그래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상가 통건물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왜 계속 돈을 버냐면 네. 서울에 100평 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네. 근데 나는 서울에 아파트 뭐 33평 사면 한 10평 갖고 있거든요. 네. 요즘 짓는 거? 네. 적은 데는 8평?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100평, 나는 8평이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12배로 돈을 많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하는 게 그러니까 쌀 때 건물주 되는 게 최고입니다. 좋은 땅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럼 땅 가격이 안 오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 차이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기는 왜 안 오르지? 여기는 왜 오르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서 또 강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저기 시골 말고 왜 그래서 수도권에 집 사시려고 하세요? 내가 전라남도 구례, 네. 강원도 평창에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은 직장이 그 근처에 있나요? 없죠. 거의 없죠. 재택근무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아, 사람들은 직장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집을 사겠구나. 그렇죠. 그럼 직장이 출퇴근 가능하다는 건 그럼 직장이 많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곳은. 네, 그렇죠. 뭐 일자리가 적은 지역은 많이 안 살겠죠. 그럼 직장이 많은 지역이 어디에 있죠? 그 뭐 서울 이제 수도권 뭐 서울 수도권 서울에서는 종로 광화문 네. 뭐 서울역 있죠 을지로 쪽 네. 전통의 도심 네. 그다음에 송파 서초 송파 강남 네. 이쪽 네.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네. 지금 우리 촬영하는 구로 가산디스널지도 일제 좀 있죠 네. 그렇죠 이게 3대 일자리거든요 여기 근처를 30분에 출퇴근 가능한 지역은 다 비쌉니다 특히나 네. 강남과 고소득 일자리가 있는 도심지 광화문 쪽, 공덕동, 성수동, 네. 아니면은 저기 뭐 용산 가운데 있는 거, 흑석동 다 그쵸, 비싸죠. 그렇죠.
이 구로나 가산디스턴스 이 영등포 여의도 출퇴근 한쪽만 3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비싸요. 뭐 목동, 네. 뭐 당산, 그렇죠. 근데도 비싸죠. 반면에 이런 데를 1시간 이상 출퇴근하게 되면 좀 싸져요. 부천, 뭐 일산, 그렇죠? 네. 근데 분당은 1시간 걸리는데 비싸잖아요. 분당은 강남 가긴 가깝고, 그리고 분당은 근처에 일자리가 많죠. 삼성모 반도체라든가 네. 수원 쪽이라든가 네. 그쪽 연구소들이 많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되는 거예요. 서울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자리 하나만 봐도 아 일자리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살기 좋으니까 개발도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사니까 상권도 생기고 네. 상권이 생기니까 어 이게 뭔가 좋은 직종들도 많이 생기고 그쵸.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군도 생기고. 네. 학군이 생기니까 학원도 생기고 학원이 생기니까 학원생들 장사하는 상가도 생기고 이게 시너지가 나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 살고 다들 살기 원하니까 그럼 직장까지 출퇴근 오래 걸려요 막 이러니까 지하철도 놔주고 국가에서 가성비가 좋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어 사람들이 몰려 살고 우리가 키워줄 곳에 지하철을 놔주기 인구 줄어드는데 지하철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세금이 줄어드는데 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이미 네. 많은 곳 네. 그리고 기왕이면 고소득 일자리 봉제 공장 말고 인형 눈알 붙이는 공장 네. 말고 연구소 반도체 공장 IT 일자리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어떤 인식이 이미 갖춰져 있거나 갖춰질 곳 강남 살면 우와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대림 쪽은 네. 아 조금 그렇죠. 네. 이거는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대림 쪽이 상업용 건물 가격이 되게 높습니다. 비싸요. 네, 비싸요. 되게 비싸요. 네, 비싸요. 장사는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주거용은 좀 다른 얘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서 좀 이게 싫은 요소는 빼고 아 그러면 그런 데서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 그랬는데 문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문화적인 장점.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교통. 일자리에 내가 일자리에 직주 근접이 아니니까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어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가 걸어서 30분이 아니라 여기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어, 그래서 1시간 이내 근데 여기만 1시간 이내가 아니라 여기도 1시간 이내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거야 더 많이 몰리겠죠 나는 직장이 서울역인데 일산 저기 뭐야 은평구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로 오거든요 네. 근데 난 이쪽만 출퇴근 간 강남하고 여의도는 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저기 공덕동 살아요. 거기는 강남을 가든 다 서울, 가깝죠. 서울 다 가깝잖아요. 네. 당연히 비싼 거예요. 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지역 가치나 공간 가치라고 해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주로 지역에 대한 가치예요. 큰 거. 네. 공간 가치는 그 동네. 그래 이제 내가 정했어. 그래 나는 뭐 공덕동에 살겠다고 정해서 내 돈에 맞아 보니까 네네. 그럼 그 안에서 어느 아파트나 어느 지역의 학원가가 가깝고 학군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단지가 크다거나 역과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공원이 가깝다거나 백화점이 옆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겠죠 그게 이제 공간 가치라고 해서 좀 작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자리, 교통,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안전함 네. 이런 걸로 크게 보시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아 강남이 왜 비싸구나, 도심지가 왜 비싸거나, 용산이 왜 비싸거나. 그럼 우리가 투자자는 결국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 곳을 찾는 거죠. 그렇죠. 교통이 좋아질 게 확실하다거나, 어 교통 좋아지면 저기 30분이면 가 강남을. 그게 뭐예요? GTX. 동탄에서 강남 지금 출퇴근 못해요. 그렇죠. 서울역 출퇴근 못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야 근데 GTX 타면 진짜 1시간 내로 간다. 집에서 도어투도어로. 그럼 서울 사는 것보다는 나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처에 또 삼성 일자리 많잖아요. 네. 평택에도 있고 기흥에도 있고 네. 수원에도 있고. 그럼 남편은 수원에서 삼성 일자리를 뭐 아니 연구소 다녀요. 네. 와이프는 뭐 저기 서울역 쪽에서 내가 일을 해요. 지금은 동탄이라는 지역은 내 우리의 주거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GTX가 완공되면 야 동탄 신도시인데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요즘. 저기 33평 막 5억이면 산다. 어 대출 받아서 사자. 네. 그러면 가능한 주거지가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쵸. 수요가 몰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직장이 괜찮았잖아요. 네.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모이면 중산층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아, 학원이 이렇게 없어. 학원들이 막 생겨요. 이 사람들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학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교육, 교통이 좋아지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그런 게 갖춰졌는데 아직 인식이 안 잡혀서 가격이 싼데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네요. 결국엔 일자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서울의 가격을 흔들 수, 정말 크게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 재택근무입니다. 미래 재택근무. 네. 서울이라는 곳에 내가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요. 5일은 주 4일제가 돼서 네. 3일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하루만 회의한다고 와보면 서울에 내가 20억, 15억 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경기도 저기 자연환경 좋은 곳에 한 5억짜리 사놓고 나머지는 월세 받아먹는 거 투자해놓고 서울에는 아빠만 원룸 살아도 되잖아요. 전세로. 하루밖에 안 가는데. 네. 그쵸? 하루 갔다가 집에 가서 같이 애들이랑 있고. 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어떤 기존의 어떤 부동산 서열은 꽤 많이 깨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먼 미래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전통적인 시작으로 공부해야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재건축 그 아파트들 관심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재건축이 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사업성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용적률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예 저층이면은 뭐 될 것 같아. 왜냐면 뭐 5층짜리 푸시면 15층 올라가면 네. 10층이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근데 애매하게 벌써 한 18층 지어놨어.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어중뛰게 그냥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오랫동안 있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많죠. 그럼 용적률 뭐 200% 300% 정도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재건축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재건축은 사업의 네. 구조가 네. 비싸게 누가 분양을 받아서 네.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지을 거 3억 내놔면 대부분은 못 내요. 네. 1억도 사실 별로 없어요. 돈 내라고 하면 가난하거든요, 다들. 공짜로 짓고 싶어하죠. 네, 그렇죠. 근데 공짜로 못 지으니까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그럼 누군가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네.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적은 곳은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요. 많이 일반 분양을 못 해요. 그렇죠. 세대를. 예. 그럼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조합원들은 돈이 그렇게 없어요.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다들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1기 신도시에 한해서 1기 신도시는 이 국가에서 너무 중요한 땅이라서 이걸 한번 갈아엎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그런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분당 정도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런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라도 할지라도 용적률하고 200% 넘는다. 그럼 재건축은 저는 정말 어려울 거로 봐요. 정말 소수는 뭔가 이렇게 용도 변경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대부분은 어렵고 대부분 어렵다. 대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네. 기존 아파트에 3계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오. 일반 분양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왜 인기가 없냐면 지금 리모델링은 국가에서 안 시켜주려고 네. 내부 구조를 못 바꾸게 해요. 기존 아파트를. 예. 그러니까 이 벽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네. 이런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네, 그렇죠, 아파트랑. 그렇죠. 뭐 24평만 돼도 요즘 화장실 두 개 있고 네. 그걸 하려면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네. 움직여야 돼요. 네. 철거를 하고 네. 이쪽에 벽이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 힘을 받게 네. 이동시켜줘야 돼요. 네. 근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치, 위험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지금 10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 문제 없다. 근데 그거 했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그걸 허용을 하면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전국의 아파트들이 다 뛰어들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집값 올라가는 거. 또 전세 수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해주다가 28년에서 40년 사이에 어떤 그 전 재개발 재건축 시기가 딱 끝날 때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급해. 이건 안 급해요. 이거 안 급해. 네. 그냥 살만해요, 아파트가. 용적률 높은 건 거의 90년대 후반 이후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안 해줘도 돼, 쉽게 말해. 앞으로
한 40년, 50년 버텼죠. 아주 튼튼한 거죠. 튼튼해. 잘 지었어, 또. 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좀 내진 설계도 돼 있거든요. 네. 지하주차장도 있고. 네. 그거, 야, 너는 솔직히 살만하잖아. 네. 지금 녹물라고 무너지는 애들부터 해줘야지.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재개발, 재건축 해주고 나서 핵심지에 한해서 안 버려도 되는지요. 그 다음에 핵심지에 리모델링을 해줄 거예요. 네. 규정을 풀어준다거나.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줘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핵심지, 대도시, 누구나 살기 원하는 지역에 사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작가님이 좀 위험한 경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 법인 먹튀가 우려가 된다. 네. 이게 지금 그냥 전세보증금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발생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책 쓸 때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사례가 없었는데 부동산 경기 꺾이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벌써 막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이 항상 세상을 보실 때 그 경제 정책이라는 거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법인들이 막 갭으로 막 집 사가지고 투자하고 돈 버니까 상승장 때 법인의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거 엄청 올렸단 말이에요. 양도세를. 네네. 네. 지난 정부에서. 네. 이게 정의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딱 볼 때. 그쵸. 그렇지 않아요? 네, 응징한 거죠. 응징한 거죠. 네, 그렇게 쉽게. 근데 세상은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부동산이나 경제로 돈을 버시려면 이게 세상이 간단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요, 모든 게. 그럼 법인들이 그걸 맞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종부세가 늘었어요. 네. 근데 법인이 이미 막 저질러놨죠. 네. 여러 채를. 그쵸. 내 능력 이상으로. 그쵸, 갭으로 그쵸. 사놨죠. 네. 근데 종부세 이제 내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체납되겠죠? 뭐 체납되고 파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정부는 공매라는 걸 해야 되죠. 네. 내가 돈 내놔. 그럼 네 재산을 뺏어서 내가 팔아서 내가 가져갈게. 네. 그럼 법인이 가진 재산이 지금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빌라들, 뭐 아파트들 갭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경매로 넘기죠. 네. 이 빌라를. 그렇죠. 근데 당해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세금 규정에 보면 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여튼 그 이 법인이 맞는 세금 중에 국가가 받아가야 되는 몫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항목에 걸리면 전세 보증금보다 이걸 먼저 가져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전세를 들어갈 때 잘 골라서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선순위로. 전입신고하고 안정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법인이 망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국가가 아우 우리가 경매할 건데 우리가 먼저 가져갈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라를 경매를 공매를 넘어갔는데 원래는 3억에 낙찰될 수 있었어요. 네. 내 돈이 2억 5천 받으면 돼요, 나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2억에 낙찰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5천만 원 떼이고 2억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세금이 1억 5천이어서 이거 먼저 내가 떼가고도 5천 주는 거야. 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군요. 이게. 임차인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게 여러분이 참 정치인 저도 욕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하나 바꾸면 이게 다 나비 효과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니까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세보증보험은 이거를 돌려줘요.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안 들어주고 막 이 사기꾼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 아, 나는 법인이랑 계약 안 하니까 괜찮겠죠? 네. 하고 선생님한테 제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법인이 와서 3천만 전체가 나한테 파세요.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야죠. 시세보다 더 쳐준대요. 네, 팔아야지. 팔았어요. 네. 저는 알 수 있나요, 그 사실은? 집을 보러도 안 와, 보러도 안 와. 계약이 끝나면 알겠죠? 끝나도 몰라요. 알려줄 의무가 없는데. 그니까 나는 세입자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너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그러더니 뭐지 부동산 전화했더니 집주인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막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이상한 법인으로 돼 있어. 근데 갑자기 탁 편지가 하나 날라오는 거죠. 체납으로 공매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법인들이
아 이게 부동산 경기 꺾였는데 그럼 바지 사장 내놓고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보완이 되려면 집주인이 매도를 했을 때 세입자가 나는 지금 내 전세금 돌려받고 빠져나갈래요 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 줘야 돼요. 개개인이 했을 때도 조차도. 그러네요, 그게 진짜. 어, 사실 그렇게. 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지죠. 다 복잡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그러다 이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네. 대출을 해주면 이 보증금이 높아니까 또 피해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깔끔하죠. 야 그냥 월세로 해. 이런 거 없애버려. 돈 없는 사람은 월세 사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올라갈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먹튀가 앞으로 네.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막 보완을 하겠지만.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고 보증보험 안 되면 전세를 살지 않고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 책의 제목이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고 네. 부제가 3년만 부동산 공부에 묻히면 인생이 달라진다예요. 지금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지금 한 10년치 공부를 요즘 1년, 2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대격변의 시대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중분들은 네. 관심도가 떨어지고 부동산 강의 막 파리만 날리고 그렇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대중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 같을 때 나는 집을 안 사도 집값 떨어지는 시기가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공부를 하고 올라갔을 것 같을 때 딱 준비됐을 때 사고 그 다음은 내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올라갈 때 막 공부하고 끝물에 막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떨어져서 이제 다시 관심 가져야 될 때는 야 부동산 하면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돈 안 돼 네. 주식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다시 올려면 또 한 몇 년 걸려요. 특히나 우리 지방시장에 관심 없잖아요. 그쵸. 지방은 만 이런 거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도 안 가질 거고 어렵잖아요. 그쵸. 결국엔 서울 수도권이 다시 올라야 또 이 공부 네. 관심을 가질 거니까 네. 그건 정말 막 7, 8년 걸릴 수도 있다면 하락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진짜 전문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논리가 정말 검증이 되고 여러분이 뭐 집 보러 갔을 때 임장 갔을 때 지금처럼 반겨주는 시대가 없어요. 네. 올라갈 땐 여러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집 안 살 거냐고 그냥 알아보러 왔네요. 나가서 좀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막 소장님이 반겨준단 말이에요. 혹시 살려나? 뭐 집도 막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잃지 마시고 네. 부동산 나아가서 경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면 저처럼 특별하게 잘나는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유로운 삶을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제 책을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제 책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가 많거든요. 쉽게. 네, 맞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